네, 들어오십시오. 어, 그럼 좀 봐요? 네네, 여기 앉으시면 돼요. 무덤. 아, 사실 저희 저희 선발팀에서 스몰터뷰라고 네. 인터뷰 진행하는 거에 대상자로 선정되셔가지고. 아, 제가요? 네. 이렇게 갑자기요? 지금 바로 괜찮아야 하는 거잖아요. 아, 네, 그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스마일게이트 홀딩스의 인재 선발팀에서 인재 선발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덕인 줌이라고 합니다. 올해 3년 차고요. 저는 이제 영문도 모르고 대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인터뷰룸에 들어갔더니 저에게 이거를 출연하라고 하셔가지고 철저히 타이에 의해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전달받은 연필꽂이에서 마음에 드는 걸 뽑으시면 질문이 붙어있다고 합니다. 요거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런데 다 질문지가 붙어있어가지고 그거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좀 급한 메일이 하나가 와가지고 이거를 좀 작성하려고 다시 질문지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 뽑아볼게요. 연차를 쓴다면 지옥의 월요일과 불타는 금요일과. 개인적으로 연차를 월요일에 쓰는 걸 좋아합니다. 일요일 저녁에 출근하기 싫은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출근한 뭔가 하루 더 쉬었으면 좋겠고 주말이 되게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지옥의 월요일에 연차를 사용해서 하루를 더 쉬는 거를 훨씬 선호하는 편입니다. 늘 법인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채용 시스템이 불편했던 점들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저희가 이제 조금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실무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발제를 하고 주도적으로 좀 개선 시스템 개선을 착수를 했었고 그게 성공적으로 제가 원했던 방향과 그런 기능들이 구현이 되어서 뭔가 협업해서 사용하시기에도 그리고 저희 그룹 스마일게이트 그룹에 지원하시는 지원자분들 입장에서도 뭔가 기존에 잘 안 되고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되고 또 많이 효율적으로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놓은 거 성공적으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수행한 것 같아서 그게 아직도 좀 뿌듯한 그런 경험과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팀에서 예를들면 혹은 이미지 꼰대입니다. 저 꼰대 꼰대 플러스 AI 제가 약간 공감 능력도 부족하고 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제가 하는 이제 이야기나 그런 말투 같은 거를 보시고 좀 AI스럽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지갑 보입니다. 지갑 그리고 사물품은 제가 다 가지는 것 같아요. 처음 걱정 중 가장 즐거운 순간이라는 질문. 저는 아무래도 점심시간이 가장 즐겁고요. 그리고 특정한 뭔가 업무를 끝냈을 때가 사실 가장 즐겁습니다. 뭔가 제품 한 달 동안은 내가 진행했었던 업무가 끝이 난다거나 아니면 되게 정말 어려운 포지션이 있었는데 이게 채용이 완료가 돼서 최종적으로 입사가 확정이 됐다거나 이랬을 때 저는 좀 희열을 느낍니다. 사실 할도 업무할 때 많이 쓰거든요. 질문이 학생 때부터 현재 직무를 꿈꿨나요? 되게 면접 질문 같은 그런 뎁스라인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학부생 때부터 인사 업무를 하고 싶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전문적으로 채용을 하게 될지는 몰랐는데 제 사람들 많이 들어보셔가지고
회사의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나? 저는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근무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팀원분들도 이렇게 저에게 아무런 사전에 그런 합의도 없이 이런 중요한 미션을 맡길 만큼 회사 분위기를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고객님상 5년 전 두피 영상 들었습니다. 5년 전 두피 정말 군사를 열심히 잘하고 건강하게 체크해서 다시 할게요. Nope.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제가 질문을 많이 확인을 한 것 같은데요. 여기 가이드에 보시면 인터뷰를 그만하고 싶어지면 달력맨 뒷자를 펼쳐보세요. 마지막 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가이드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 지금 스마일 인터뷰를 준비 중이신 분들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보시고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스몰 인터뷰의 주인공은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찍고 있나요? 네. 아, 저희 그래서 감사의 의미로 선물을 좀 준비해봤는데 혹시 네. 갖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이건 뭔가요? 아, 이제 거기서 뽑을 거예요. 아, 거기서 뽑을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제일 뽑힙니다. 아, 제일 뽑혀요? 아, 이상한 거 안 되겠네요. 뭔가요? 네, 제가 뽑은 상품은 뽑았으면 뽁뽁입니다. 이건 어디에 쓰는 건가요? 티슈처럼 뽁뽁이 뽑아서 쓰시면 돼요. 스트레스 받아요. 모르는데 제가 사무실에 잘 놓고 오늘처럼 이런 미션을 주었을 때 하나씩 뽑아서 스트레스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그분 다시는 저에게 이런 네,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장난이고 농담이고요. 업무하면서 뭐 이런 기회가 얼마나 주어지겠습니까? 다만 제 뽑아서 뽑는 뽑는 지금 아직 이거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네,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이렇게 일상적인 업무를 하다가 이런 새로운 경험에 첫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제 다음 타겟이, 아니, 다음 타자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축하드립니다. 스마일게이트 홀딩스의 서덕인 주임이었습니다.